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선 사람들의 유희나 오락거리에 대한 것으로 영국의 여배우 밀른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루이스 조던 밀른은 영국 배우로 공연 여행을 많이 다녔고 많은 여행서를 출간했으며 여행 작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저서는 조선, 중국, 일본, 버마, 인도 등 주로 아시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녀는 1890년 전후 조선을 여행하고 1895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책 제목은 퀘인트 코리아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나라, 코리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 예스럽고 운치 있는 조선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그녀는 동아시아 3국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한 행위들이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했지만 즐기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희나 오락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중국으로 축제를 비롯하여 어떤 것이든 엄청난 규모로 성대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황제부터 경극 공연에 열렬한 애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서민들 또한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상당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즐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중국에는 아편과 도박 같은 악습 또한 상당히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밀른의 기술에서 의미 있는 부분만을 골라 편의상 7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 여행자의 시선이니만큼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동양 3국을 비교한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순서는 중요도의 차이가 아닌 인위적인 것입니다. 첫째, 동아시아 세 나라는 근본적으로 모두 자연을 좋아하고 밖에서 잔치를 여는 것을 즐겼고 경치 구경을 하러 산천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아편의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피웠다고 해도 일본보다는 조선에서 더 많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는 조선에서 성별, 나이, 지위를 가리지 않고 많이 피웠으며 버마 같은 남아시아의 일부 나라들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연초가 조금만 담기는 작은 연소통이 달린 긴 담뱃대를 주로 사용했는데 대의 길이가 직접 담배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양반들은 담뱃대를 긴 소매에 넣어 다녔고 일꾼들은 허리춤이나 목 뒤로 옷과 등 사이에 끼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둘째, 조선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공연을 즐겼는데 음악 사랑은 중국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민족 모두 각각 뛰어난 분야가 있었는데 일본은 마술에 능했고 조선은 스토리텔링이 뛰어났으며 중국은 극의 드라마틱한 면이 타이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중국 고전극인 경극의 경우 예전에는 남자 배우만 할 수 있었고 여성의 역할은 가장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들이 했는데 여장으로 인기를 얻은 남자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193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도 경극 배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헛간이나 거리에 천막을 치고 공연을 했다면 조선은 장터 같은 넓은 곳에 매트 하나만 깔아놓고 했는데 조선의 유희 문화 자체는 중국과 더 많이 닮았다고 해도 연기의 경우는 일본과 더 닮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배우들이 각가지 부대용품에 둘러싸여 극의 디테일을 중요시했고 조선에는 따로 무대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극의 기교나 기술, 예술성 면에 있어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밀른이 말하는 조선의 공연은 마당놀이로 보입니다. 셋째, 밀른이 언급한 조선 사람들의 놀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석전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석전은 말 그대로 돌싸움이었습니다. 주로 새해에 많이 했던 석전은 싸움을 하기 전에 크고 작은 돌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전은 두 사람이 하기도 했고 한편이 50명에서 100명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닥치는 대로 상대 쪽을 향해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의에 불타는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던지는 경우가 있어 때로 돌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해 살벌한 놀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동양 3국에서 새해에 하는 놀이는 연날리기, 연싸움, 팽이치기, 팽이싸움 등으로 거의 같았고 구경하는 것 또한 모두 좋아했고 즐겼다고 합니다. 넷째, 뭐니뭐니 해도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즐거움을 준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음주를 즐겼기 때문인지 과음이나 포금을 해도 대중적 비난이 많이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기생들조차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쌀술을 주로 마셨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부자들은 포도주와 샴페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 이상으로 먹는 것을 즐겼는데 밀르는 먹는 것에서 그토록 즐거움을 느끼는 민족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조선 사람들이 음식에 양념을 강하게 해서 먹었는데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고추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메뉴로는 막걸리와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것, 수수술과 닭고기를 먹는 것, 삶은 달걀, 그리고 참깨와 꿀을 밥에 넣어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여유만 된다면 일본 사람들보다 고기를 즐겨 먹었고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낚시 또한 동양 삼국에서 모두 즐긴 인기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낚시 외에도 조선 사람들이 스포츠로 즐긴 두세 가지 오락거리가 있었는데 활쏘기, 매사냥, 그리고 사냥이었는데 밀르는 엄밀히 말해 사냥의 경우는 비즈니스이지 즐거움을 위한 놀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활쏘기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어느 정도 상류층 집안 출신의 선비라면 명사수가 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주로 1m 정도 되는 활과 대나무 화살을 사용하여 활쏘기를 했는데 조선 사람들 중에 명사수가 많았으며 전문 궁사들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놀이 문화가 많지 않던 시절 조선에서 매사냥은 활쏘기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족이나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일반 서민들 중에도 매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엽총이 귀했던 시절 누구나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매사냥을 할 수 있었고 양반이라면 매를 한 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고 조련사 한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사냥은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매력 때문에 공적이고 사적인 이런저런 대회나 시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사냥은 즐기는 사람에게 정교한 훈련이 요구되는 놀이였습니다. 일곱째, 유희나 오락 관련 장애 끝에 밀른의 인상적인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밀른은 동양 삼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비개인적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개인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비개인적이었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도 비개인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며 같이 즐기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연예인은 자연이었고 자연에 빠지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